왜? 손해보고 잠든 줄 잘 모른다. 삼성에서 저 뭐야 PC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 들어버렸냐? 네. 여기서 수주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? 수주전. 수주전이 무슨 말이야? 수주. 수준이야? 수주전? 여기, 아니 뭐, 안 보나? 뭐 PPT 안 보나? PPT에 다 있잖아. 그자 수주전이 무슨 뜻이야? 수주전. 잘 모르겠습니다. 그저 뭐야 런던에서 해가지고 기업인들은 뭐 7월 수주전에 뛰어든다 그거 보이나? 네. 거기서 수주전이 무슨 뜻이야? 출혈 수주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? 주문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. 주문. 네. 심각해.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자 말살 정책 때문에 희생양이 됐어. 그저 세종대왕 때문에. 세종대왕 참 큰일이야. 세종대왕 때문에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지. 여러분. 어? 네. 여러분. 의사소통이 안 돼. 난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? 세종대왕 때문에 그런지. 세종대왕 때문에 한자 말살 정책을 펼친 공무원들 지금 심각해 심각해. 한자 말살 정책을 펼친 공무원들하고 세종대왕이라고 한글을 만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뭐 일본처럼 국가문 운영으로 쓰면 되는데 국가문 운영 안 하잖아 우리가 전부 한글로 바꿔놓으니까 한글로 수주전 이거 읽을 줄은 알아 네 이거 읽을 줄은 아네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네 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네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의사소통이 되겠나 아니요 엄마가 딸한테 야 옹기 좀 가져와라 딸이 옹기? 옹기가 뭐지? 모르잖아 네 옹기가 뭔지 모르잖아 네 자기 엄마만 엄마가 알아 옹기가 뭔지 몰라 딸은 옹기가 뭔지 몰라 네 이게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냐 말이야. 참이 심각해 지금 대한민국 참 이게 고유명사 같은 건 뭐 굳이 뭐 한자로 쓸 필요 없는 고유명사는 뭐 특별하게 뭐 의사소통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고유명사는 뭐 특별하게 의미를 알아야 하지 뭐 의사소통이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. 네. 수주죠. 주문이면 뭐 오다지. 네. 그럼 여기서 숫자가 무슨 뜻이야? 받을 숫자잖아. 네. 주문을 받는 전쟁이지. 주문을 받는 전쟁. 그러면
충전해서 PC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삼성, LG, 뭐, 대우, 또 현대, 뭐, 삼보. 서로 장사하려고 달려들죠. 네. 서로 장사하려고 달려드는데, 삼성에서 PC 만드는데 10만 원 들었는데, 가격 얼마인데, 정리하면 5만 원에 팔겠다 이러거든? 네. 그럼 삼성은 이익이야, 손해야? 손해입니다. 근데 왜 5만 원에 장사를 하려고? 왜 그래?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. 사람들이 많이 오게. 삼보 컴퓨터는, 삼보 컴퓨터는 7만 원 정도. 네. 그 다음에 LG는 6만 원 정도. 네. 그러면 어느 회사가 납품이?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돼서? 삼성이랑. 삼성? 근데 삼성 이익이야, 손해야? 손해입니다. 근데 왜 손해를 보면서 수주전에 뛰어드는 거야? 미래를 보고서. 그렇죠. 자, 미래를 보시는 거죠. 자, 20번.